멈춰야 아이돌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스토리보드에서 죽었어요. 하지만 편집이 있습니다. 안녕, 난 궁이라고 해. 뭐야? 와, 출혈. 아, 존망인 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. 아, 천이 없어. 큰일 났다. 아,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옷을 찢을 수밖에. 와, 안 돼! 천반 아래 천이 있대, 형. 아, 저기 그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. 저 과연... 저 갑니다! 무려 5년 동안 최고 난이도로 365일을 참고 그 엄청난 난이도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스토리보드에서 죽었어요! 하지만 편집이 있습니다. 더룸다크하면 홍방장. 설마 스토리모드에서 죽겠어요? 스토리모드에서 전 죽지 않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뭐 다 편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미쳤습니다 이거. 아, 이 새끼들 대기 타고 있어가지고 또 돌아버리겠네. 자네도 이제 늙었어. 늙었어. 너무 늙어버렸고. 나갔다서는 그 자리에서 늙었어. 늙었어. 쉴 때가 되었어. 애들 부지른다 이씨. 야, 편집아, 한 번도 안 죽은 것처럼 편집하는 거 알지?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. 현재 동네 늑사장한테 쑥가 맞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하도 간만에 해서 그렇습니다, 님들. 원래 이게 제 실력이 아닌 거 아시죠? 뭐 한 대 쳐맞았다고 뭐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가자! 나와 이 새끼들아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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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더러운 놈들아! 짜이씨! 하루밤 찾아가야겠는데. 방종각 잡긴 누가 방종각을 잡아? 방종각을. 예,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. 예, 예, 꿈을 꾼 것 같네요.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스무스하게 딱 이어지는 걸로 지금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죽었다는 건 아무 모를 겁니다. 이런 거. 근데 방장님 보는 일로 아까 저기서 죽었는데 아까 저기서 방금 전에 이랬으면 안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 소용 없는데요. 아니요. 여기 아까 가던 길은 지금 이건 자릅니다. 그러니까 아까 그 과거의 길을 가는 게 늑대 만나기 전까지가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신호시트 짜고 큐시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.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. 제 편집에 맞게 다 멘트를 하고 있어요. 몇 분 지나서도 몇 시간 지나서도 다음 날 지나서도 언급하셔요. 아 시끄러 임마. 컨트롤 알트 대래가지고 그거 졸렬한 거 그 쳐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이라이트 쳐넣어가지고 계속 박제돼가지고 길 잘못들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번에 내가 지난달에 너 월급 5만원 더 줬지 내가. 근데 그거 실수한 거라서 내가 이번에 5만원 원래 까야 되는데 내가 5만원 안 까고 그냥 그대로 또 들어갔지. 그래서 이번 월급은 뭐다? 5만원 까진다. 얘네한테 겁을 줘야 되는 네, 상황이거든요. 이 새끼가. 자,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. 자, 아까 내가 저거 여기서 싸우는 부분을 너 넣는 거 알지? 올해 나랑 일해봤으니까 너 홍대편지 너 어떻게 하는지 알지?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, 에이프. 아 그러니까 임마 싸우고 나서 저기 들어간 거는 아까 그걸로 쓰면 되잖아. 아 참 난 머리가 없나 지금. 집으로 들어가서 죽었잖아요. 아 시끄러 알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임마. 어쨌든 안 죽은 거야. 한 번도 안 죽은 걸로 해야 돼. 근데 싸운 게 30초도 안 될 텐데 어떻게 돌려요? 마법인가? 이렇게 되겠지 뭐. 그거야 뭐 내가 뭐 할 일 아니지. 길하면 기는 거지. 그게 월급쟁이의 비애 아니겠어?